진일아, 네 마늘 나 한 주먹만 줄래? 싫어. 내가 공부할 때 안 때릴게. 싫어. 엄마가 한 그릇 깔았는데 난 아직 못 갔잖아. 그럼 괴남이 형이 안 벌어준단 말이야. 싫어. 내가 병마개 줄게. 갖고 싶지? 응? 그거 어디서 났어? 마늘 한 줌하고 이거하고 바꾸자. 바꿨어요. 어디가? 몰라도 돼. 만화인가 보라. 나도 가. 안 돼. 너 돈 있어? 이런 거 없으면 안 돼. 왜 안 가고 있어? 황금 박쥐만 보고 와야 돼. 연속극 보지 말고. 엄마가 시간 재고 있을 거야. 시계도 못 보면서. 괴로울 걸 그랬다. 테레비 보는데 10원씩이나 하는데 네가 그거 볼 거야? 누나가 내면 되잖아. 난 50원이나 받아. 내가 돌았냐? 진짜 불쌍해. 누나 인정도 없어? 그래. 와, 정말 안 갈 것 같다. 나 돈 줘. 뭐? 뭘 줘? 돈. 니 돈이 뭔지 나 알아. 돈을 달래게. 테레비 보고 싶다. 연병. 테레비는 무슨 테레비를 봐. 니년 하는 꼴이 연속극보다 더 웃긴다. 거울 보고 너나 봐녀나. 으이구 은수. 내가 이곳에서 술집을 했어. 자랑스러울 것도 없지만 우리 할머니도 우리 엄마도 여기서 술집을 했어. 마포 사창가 꼭에 미인계 하면은 애비 족보는 없어도 술판 족보는 있는 곳이야. 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늙을 때까지 내가 본 작품만도 200명은 넘는다. 그런데 너희 같은 기집들은 정말 보다 처음 본다. 애숙이 너 영업 첫날부터 산에 아랫돌일까? 산에라면 나도 씨를 말리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런 건 하는 거 아니야. 작부년이 머리 좀 뽑혀주면 안 되냐? 명아, 너 술집 군번은 군번 아니야? 너 왜 손이한테 대들어? 엄마는 모르는 소리 좀 작작해. 얘가 이연이가 먼저 내 성질을 돋구잖아. 그때 내가 도와주는 공도 모르고? 그때 나 아니었으면 이 머리 이거 다 뽑혔다? 그리고 여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얘가? 아니 이 여자가 왜 내 언니야?
족보를 제대로 써야지. 입 닫아. 너는 내가 네 입에다 밥 안 넣어주면 나한테도 친과자련이야. 잘 들어. 족보 확실히 지켜. 병나발들 입에 물리기 전에. 애숙이 너 돈 벌러 왔댔지? 그럼 성질 죽이고 사고 치지 말어. 돈이나 벌어가. 그리고 사내 아랫둘인 치는 거 아니야. 네 이거 치면 기분 좋아? 다음엔 조심해. 그리고 우리 집은 외박 없다. 외박하고 싶으면 청량리가. 술만 팔어. 팁은 다 지 몫이야.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. 머리 들지 마라. 응? 머리. 어? 머리.